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전드 스프리건을 리뷰할 건데요. 레전드 스프리건은 레드아이가 사용하고, 근데 레드아이가 슈인지 레드아이인지는 모르고, 레드아이가 일본에서는 슈가 죽었다고 하고, 일단 레전드 스프리건은 양방향이고 좌회전 우회전이 다 가능해요. 레전드 스프리건은 보물을 지키는 거인의 모티브 레이어 중앙에 메탈과 집을 포함하고 우회전시 업어 공격, 좌회전시 스매시 공격을 펼치는 것이 가능한 간 레이어예요. 누가 샀지? 아빠! 왜? 그래, 이거 샀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얘기해 줘야지. 엄청 좋았어.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레전드 레이어서. 잠깐. 자, 뜨뜻갱. 개봉! 박두! 여기 장으로 보여줘야지. 이거 어디서 샀지? 이거를 청량리 롯데백화점에 엄청나게 있던데. 청량리 토이저러스. 롯데백화점이잖아. 뜯어봐. 여기. 자, 이제 설명해 주세요. 자, 레전드 스프리건 레이어예요. 레이어고요. 그리고 디스크. 드라이버요. 그리고 이건 런처. 난 말할 게 없네. 그리고 이거를 손잡이. 런처가 멋지게 한 거 얘기해 줘야지. 런처 구멍이 두 개예요. 왜 구멍이 두 개예요? 여기 좌회전, 우회전이요. 아, 이제 이거 좌회전, 우회전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원래 두 개인 거 같아요. 여기 이거요. 지금 우회전 모드. 한번 좌회전 바꿔봐. 아, 이제 여기다가 낀 다음에 여기로 돌려라. 이렇게. 그걸 돌리면 좌회전이 바뀌는 거야? 좌회전을 넣었어요, 이제. 거의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게 얼마? 19,700원. 왜 이렇게 비싸? 몰라. 자, 디자인 있죠? 잘 붙이고 있나, 아들? 그래. 자, 이제 스티커를 붙였지? 레전드 붙였지. 안 보여. 비주얼. 스티커 붙인 데 어려웠어? 아니. 자, 이제 대결 한번 해볼까? 근데 이게 요거랑 바뀐 거라며. 설명 좀 해봐. 이 스프리건이 로스트 롱기누스랑 49화인가? 그때 싸워갖고 롱기누스한테 레이어가 빠갈라갖고 레전드로 진화한 건데, 아마 레전드는 레드아이가 쓰고 레퀴엠 스프리건은 슈가 사용하는 것 같아. 그래? 자, 쟤랑 대결해볼까? 나는 레전드 스프리건이랑 난 레전드 스프리건 쓸게. 이건 뭐야? 나는 갑발키리. 나 우회전 모드. 싸워보자. 3, 2, 1, 고! 3, 2, 1. 아빠야, 너 오늘 동영상 찍어. 뭐야? 왜 가시 계속 이겨? 역시 가신가? 뭐야? 내가 좋아하는 가. 아니네. 원고. 스타미나 뭐가 난 좀 크고 하면 안 돼. 역시 응? 이겼다. 3, 2, 1. 갑발키리가 이겼어. 런처의 차이. 이걸 해봐. 과연 상계 뭐라고? 레전드 스프리건이 런처를 바꿔서 이길 수 있을까? 3, 2, 1. 버스! 자, 이번엔 이걸 이렇게 바꿔서 해봤어. 쏘드렸죠. 나랑 레전드.
됐어. 이건 역시 갑갈퀴. 아니 역시 아 이게 안 좋은 걸로 이게 안 좋은 걸로 판명이 났네. 짜잔. 갑발키리하고 레전드 스프리건? 응. 난 그래도 멋있는 건 갑발키리 멋있는데. 어때? 뭐가 좋아 갑발키리보다? 나? 레전드. 왜 좋아? 레전드가 더 멋있어. 아 멋있어? 그래도 롱기누스가 이기어. 레전드. 롱기누스가 됐어? 응. 버스트. 진짜? 4회전에서 알았어. 다음에 또 뭐가 새로 나온다고? 다음에는 이제 갤럭시 제우스도 사야 하고 디지털 소드런츠 사야 하고 블라스터 진뉴스 사야 하고 그리고